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전 세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국제포교사회가 제26기 포교사를 배출했습니다. 품수식을 통해 포교사로 거듭난 대중들은 세계 만방에 한국 불교를 전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 부처님 법과 한국 불교 문화를 홍포하는 데 앞장서는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신규 포교사 품수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제포교사회 26기 품수식에서는 총 16명의 포교사가 품수증을 받았습니다. 법사로 나선 포교부장 선업스님은 포교사들에게 직접 감복을 입혀주고 품수증을 목에 걸어주며 격려했습니다.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각성하시고 멋진 활동을 해주시면 국제포교사회가 앞으로 더 멋진 전법단체로서 활활 발발하게 기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이번에 품수받은 국제포교사들은 필기고사와 양성교육과정, 언어신행면접고사를 거쳐 선발됐습니다. 지난 5월 입재해 9월까지 진행한 양성교육과정에서는 매주 두 강좌씩 총 37개의 강좌를 이수했습니다. 국제포교사회 이재홍 회장은 새로 선발된 신규 포교사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고 봉사에 자주 참여하며 동기들 간 단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방방곳곳에 부처님의 향기로운 가르침을 전하고자 성실히 보살행을 실천하고 부단히 수행정진하며 전 세계가 불국토가 되는 그날까지 그 어떠한 난관도 헤쳐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로 부지런히 포교의 길을 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998년 국내외 외국인 대상 포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포교사회는 포교사 양성과정, 어린이 영어 자타카 대회, 다문화 활동,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6기 16명을 포함해 총 857명의 포교사를 양성 배출했고 그중 22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6기 신규 포교사들은 전도선언을 통해 부처님 법을 만방에 전하는 사명을 받아들이고 포교에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무한한 영광과 함께 커다란 책임감도 느낍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여태까지 국제포교사회가 쌓아놓은 그 기반을 더 공고히 하고 또 앞으로 전 세계 만방에 우리 한국의 불교 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기여를 하겠습니다. 올해로 창립 23주년을 맞은 국제포교사회는 국제포교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다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